어떤 비만 수술을 선택을 할 것인지 사실 잘 의논을 해가지고 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엄청 고도 비만이에요. 그리고 당 조절도 엄청 안 돼요. 그러면 위우회술을 페이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루아이 위우회술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수술 둘 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위소매 절제술보다는 위우회술 쪽이 조금 더 합병증이 많아요. 아주 장기 추적 관찰을 했을 때는 영양 결핍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위소매 절제술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면 심해져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없던 사람들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대장암도 같이 보고 있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수술하는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왼쪽에 대장암이 생겼으면은 전방절제술, 직장에 생기면 저위전방절제술, 오른쪽에 생기면은 우반대장절제술,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데 비만대사수술은 정부에서 보험을 해주는 그 기준이 명문화돼서 나온 거랑은 별개로 그 안에서 어떤 비만수술을 선택을 할 것인지 사실 잘 의논을 해가지고 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주 정확한 적응증은 없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수술이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것과 루아이 위우회술이라는 것인데, 위소매 절제술은 위가 커다란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옆에를 짝짝짝 잘라가지고 기다란 바나나 모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가 섭취 제한 술식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위가 커다란 주머니 모양이었는데 걔가 가늘어지니까 못 먹는 거죠. 루아이 위 우회술은 위를 조그만한 주머니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뱃속에 내버려 두고요. 그 주머니에다가 밑에서 소장을 올려다 붙이는데, 소장을 바로 올려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안 쓰는 소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올려다 붙일 때 소장을 한 사람마다 다른데 한 1m에서 1.5m 정도 남기고 그 밑에를 갖다 붙여주거든요. 소장에서 주로 영양분 흡수가 일어나는데 안 쓰는 소장이 한 3분의 1 정도가 안 쓰는 소장이 되는 거죠. 위가 조그마한 주머니가 됐으니까 못 먹기도 하고, 안 쓰는 소장이 생겼으니까 거기를 음식물은 흡수가 안 되고 흡수 제한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위소매 절제술은 섭취 제한, 위우회술은 섭취 제한에다가 흡수 제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루아이 위우회술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위우회술이 마치 비만 대사 수술의 말하자면 기본형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또 위소매술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고, 걔는 십이지장을 우회를 하기 때문에 그 당 조절 같은 데도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잖아요, 딱 얘기만 들어도. 근데 위소매 절제술은요, 사실은 진짜 엄청나게 고도 비만한 사람들, 병적 비만한 환자들 중에서도 엄청 비만해가지고 루아이 위우회술 말고 십이지장 치환술이라고 있는데요, 그 수술을 하는 사람들에서 십이지장 치환술을 2스테이지로 하면서 첫 번째 스텝에 걔를 이렇게 위를 조그맣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술에서 우회를 해주는데, 그거의 첫 번째 스텝으로 맨 처음에는 시작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보니까 그 첫 번째 수술을 하고도 사람들이 많이 빠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수술을 하고도 많이 빠질 뿐더러 당 조절 효과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 몰라요. 아마 그 잘려나가는 위저부, 거기서 나오는 식욕 호르몬이나 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고르냐면은 엄청 고도 비만이에요. 그리고 당 조절도 엄청 안 돼요. 그러면 위우회술을 페이버 하는 거죠. 그 위우회술이 조금 더 수술이 복잡하고요, 수술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둘 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위소매 절제술보다는 위우회술 쪽이 조금 더 합병증이 많아요.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위우회술을 한 사람들 중에서 장기적인 합병증을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전염부 궤양이라고 있어요. 소장하고 위하고 이어진 부분에 궤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위궤양 같은 것처럼. 일단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배를 피고 있으면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흡연 여부를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위소매 절제술은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면 심해져요.
위식도 역류질환이 없던 사람들은 생길 수도 있어요. 수술 전에 어차피 위내시경을 하거든요. 위내시경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요. 내가 증상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요. 소아 비만, 청소년 비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우회술은 흡수 제한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장기 추적 관찰을 했을 때는 영양 결핍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한참 크고 있는 사람들 영양 결핍이 오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 이게 보기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병적 비만은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임신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애를 키울 때는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고르게 됩니다. 루아이 위 우회술에 선택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당 조절 같은 거잖아요. 당 조절이 당뇨를 앓은 지 오래되면 췌장 기능이 점점 고갈이 돼요. 루아이 우회술을 해가지고 고기 우회하게 이렇게 만들고 비만 대사 수술이 안정적으로 잘 됐어도 남아있는 췌장 기능이 별로 좋질 않아가지고 물론 좋아집니다. 체중도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당 조절이 수술 후에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췌장 기능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서 루아이 위 우회술을 했을 때 당 조절이 잘 되겠느냐 그거를 예측하는 게 아직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을 골라요.